헐, 아 철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요? 남친이라고 해. 응? 하지만 친구가 되어도 되는지 노씨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거 뭐 물어보고 그래. 그냥 이렇게 악수하면 친구 되는 거지. 야 반갑다 철아. 야 철아, 너 인간의 마음을 얻고 싶다 그랬지? 인간의 마음 얻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그 마법사를 한번 찾아가보지 않을래? 그 마법사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뤄준대. 아, 하지만 전 여기서 로시를 기다려야 하는걸요. 아니 철아, 너 인간의 마음을 얻고 싶다며. 로시도 네가 그러길 바랄걸? 로시도 그러길 바란다? 인간의 마음 너도 가질 수 있어. 오직의 마법사만 찾아내본다면 넌 너의 친구 다시 돌아온 날 널 보면 말하겠지. 너 정말 멋지다. 나 정말 멋지다? 넌 진짜 멋지다. 그럼 절도 좋아할까요? 다른 더 좋아할걸. 그럼 너무 좋겠다. 내 등보자 말했던 너의 옛날 친구가 여태껏 안 돌아온 건 무슨 이유일까? 인간의 마음 없기 때문. 혹시 그런 걸까요? 상상을 한번 해봐. 딱딱하고 차가운 양철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마법사를 만나 소원 이루는 거야. 참 이제 하지만 전 여기서 로시를 기다리긴 했습니다. 차, 내가 인간이라서 아는 건데 로시도 네가 인간의 마음을 먼저 얻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로시도 제가 먼저 인간의 마음을 얻어오길 기다린다. 아, 맞아. 나랑 떠나자. 내가 그래도 될까? 따뜻한 시작 찾아 인간의 마음 찾아. 나랑 떠나면 상상만 하던 후 아마 못 이뤄낼 기회. 우리 같이 떠나면. 근데 쭈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아 그게 나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건 돼. 나에게 필요했어. 나와 같이 떠나줄 누군가가. 저랑 괜찮다면 도와드릴까요? 마법사를 찾아서. 제가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요. 넥준, 너의 소원은 뭔가요? 내 소원? 내 소원은 그 마법사를 만나면 에메랄드 캐슬 열쇠 달라봐야지. 에메랄드 캐슬 열쇠 그걸로 뭘 열어야죠? 내 인생 역전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그건 뭐 있잖아? 그럼 중소기업 사장으로 부럽지 않다는 에메랄드 캐슬 성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에메랄드 캐슬의 성주. 이제 넥지 가보자. 그럼 같이 가볼까? 인간의 맘 얻으면 살만하면 될 거야. 새롭게 태어나고 꿈이 이루어질 거야. 좀 위험한 건 비밀이야. 어? 뭐가 비밀이야? 상상을 한번 해봐. 누가도 내 아이템 없는 우리 모두 다 이기고 이루는 모습. 잘 됐어. 바보 같은 이런 깡통을 만나 이용하며 임장독하는 나 잘하면 정말로 내 소원을. 준, 왜 울어요? 웃는 거야. 찾아온 양철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마법사 찾아가서 인간이 돼.